엄마? 감기 걸리까 물 온도를 세심히 맞췄는데 얼핏 보고 타박하니 마음이 상한 것. 32도인데? 아니 지금 내가 요즘 맨날 네가? 이거 내가 시키지. 내가 알지. 이럴 땐 정면 충돌을 피하고 본다. 우리 한 번 더? 하느라고 하는데 아이차 아내 눈엔 못 미치는 네. 모양. 그렇죠. 육아하다 보면 대충 억울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기들 관련된 일은 아내가 옳은 경우가 많기는 해요. 저는 이제 제 위주고 아내는 아기들 위주라서.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엄마만 할까? 아이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긴장 분위기도 풀린다. 버럭한 것에 사과하는 뜻으로 식사 준비에 나선 환 씨. 약불로 했어? 어, 약불로 했는데 팬이 작은데 너무 많이 넣었다. 달걀 지단만 문제가 아니다. 만족스럽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만족스럽진 않죠. 그래도 배달 음식이 아닌 게 어딘가. 맛있어. 보자. 냉동고에서 꺼낸 만두가 설익은 것. 그래도 정성을 봐서 맛있게 먹어준다. 맛있네. 말했잖아 내가 만두는 실패한 것 같다고. 연애 때는 항상 마이너스면 결혼하고 나서 항상 만점이에요. 연애 때 봐주는 거 단 1도 없었어요. 약간 더 약간 밀어붙이는 식? 그치? 누가 이기나. 약간 저는 좀 과하게 했긴 했어요. 일부러. 나중에 애기 낳아서 애기들이 물 뿌리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자다가 뭐 그럴 때도 있고 한데 그러고 화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애초부터 가장 서로의 미친 부분을 보여주고 패를 까고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 후에 보통의 일상이 됐을 때도 좀 적응도 잘하고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 저희가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꾸미지 않는 솔직함. 이 또한 결혼 생활의 약이었다. 다음 날. 누가 일어나면 나는 죽어. 드러났어. 잠깐만. 아니, 이틀이면 참는데. 그렇게 남은 거지. 알겠다. 작게 태어났기에 잘 먹는 것만큼 반가운 게 없다. 어, 맞다. 얘 좀 더 해야 돼. 얘도 거하게. 젖병을 살짝 뒤로 빼. 크면서 잔병치레도 줄었는데 쌍둥이 중 셋째인 무열이 때문에 아직 가슴을 졸이는 중. 여기 지금 섬유막이 이렇게 동공 딱 중간에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빛이 못 들어가서 한쪽 눈이 발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그 동공을 좀 키워주는 약이거든요. 그러면은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올까 싶어서 처방받아서 쓰고 있어요. 이 왼쪽 눈은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빛이 잘 안 들어와서. 오른쪽 눈이 잘 보이니까 시선을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고개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사이 우리가 혼자 깬 모양이다. 우리 잘 잤어요? 우리 잘 잤어요? 잘 일어났네 우리야. 그러게. 아 그래. 아이고 고마워라. 한숨 잘라 그랬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저희도 한숨 자거든요. 이 우리가 잘 때 유일하게 잘 수 있는 시간이라서. 보통 애기들 밥 먹이면 한 시간 안에 끝나요. 그래서 와서 딱 자고 그러는데 좀만 더 재워볼까? 왜요? 더 재우면 안 돼요?
더 재우면요 이제 밤에 안 자요. 그렇고 이렇게 한번 빼면 잘 안 자요. 잠깐 눈 붙일 새도 없이 육아가 계속되는데. 에에 바로 에.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있어요. 무효리가 수술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네. 25일 날 입원하고 26일 날 수술하든지 뭐 안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미안해. 일단 눈 검사부터 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단다. 며칠 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육아의 연속. 아이들 돌보느라 지치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삶이 활기차다. 수고했어. 아, 그렇게 재밌어요. 웃겨서. 너 다 했어, 가자. 아유, 너는 왜 자꾸 엎어 있냐, 잠깐만. 오늘은 무열이가 입원하는 날. 아기들을 돌봐야 해서 두레씨는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 안녕. 대신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시기로 했다. 아기 딱 네 번밖에 안 먹어. 그냥 네 시간 8시. 8시, 12시, 4시. 또 쟤는 걔 목 가늘기 때문에 엎어져서 자도 그냥 놔두면 돼. 말로는 되는데 이제 엄마가 엄마 애 셋이나 키워봤잖아. 딱 보면 알게 돼. 그때가 언제냐. 보면 알아. 딱 보면 알아. 그게 뭐냐. 웬만하면 엄마 힘드시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안쓰러운 마음을 응원으로 대신한다. 내가 잘하니까 잘할 수 있지로. 그쵸? 엄마, 엄마 잘 가. 우리 잘하세요. 같이 못 가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두레씨의 자식 사랑은 유난하단다. 애기도 맨 처음에 못 만지게 하고 맨 처음에. 저도 못 만졌어요. 진짜? 아, 약간 처음 우리 태어났을 때 약간 저도 이렇게 만지는 게 좀 이렇게 꺼려질 정도로 내 애기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욕심이 많아. 자신 욕심. 장모님 그 뒤에 무혈이 맞죠? 아니. 훅 들어오니 순간 헷갈린다. 아니 갈수록 너무 닮아가지고. 네, 계속 한 번씩 하는. 한 번 물어봐야지. 야, 엄마가 때문에 무혈이 맞지? 무혈이 맞지? 아니, 갑자기 무혈이 맞냐고 이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나와서 걱정돼서. 무혈이 맞지? 알았어. 그래, 수고. 동시에 놓고 보면 누가 조금 더 통통한가 보면 바로 겸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무혈이가 겸이 옛날 모습이랑 비슷해서 헷갈려. 그래. 쑥쑥 컸다는 뜻이니 이런 해프닝도 반갑다. 미숙아로 여러 고비를 잘 넘어왔듯 이번에도 그래주기를. 섬유막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위치가 안 좋아서 그래요. 보통은 동공 딱 정중앙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생겨서 발달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무혈이 같은 경우는 딱 중간에 생겨서 빛을 다 막아버리네요. 간호사가 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좀 하시면 바로 전화주세요. 보호자 한 사람만 남으라 해서 장모님께 부탁드렸다. 잘하고 와. 잘 될 것 같아요. 화이팅 해야지, 그치?
오늘 장모님께 무혈이를 부탁한 건 볼 일이 있어서다. 뭐 계속 병원을 다녀야 돼서 집을 지금 있는 집을 이제 그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새로운 곳을 구했는데 오랜만에 가서 정리도 좀 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거 체크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삿날을 앞두고 필요한 짐을 챙기러 가는 길이다. 네 쌍둥이 출산을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던 집. 세 달쯤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고 우리도 낳았다. 다 우리가 쓰던 것 같아. 저 다 우리 장난감이에요. 서울살이가 좀 필요한 것 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겨울인데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옷도 다 못 가져가가지고. 넉넉 잡고 석 달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쓰던 건데 지금 내 쌍둥이가 이게 간절히 필요해요. 지금 이제 200 이상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필요해요. 여기 애기들 그 내 쌍둥이 초음파 사진이거든요. 여기 문별이. 여기 얼굴이 얼굴이거든요. 머리, 몸통. 여기 휘, 무혈이, 여기 이제 겸이. 이제 선택적 유산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셨거든요, 의사님이. 그런 얘기를 아내가 혼자 갔다가 들었거든요. 그건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내가 되게 슬퍼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는.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낳는다 했어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조언이었지만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니까 지금 애기들 병원 가는 건 사실 지금 이것도 다행이라고 느껴지거든요.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니까 그냥 병원 제가 조금 뭐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애기들 그렇게 키우면 되니까. 좋아. 아빠 계속 하루 종일 아빠 찾았단 말이야. 아빠 뽀뽀. 아이고. 우리의 살살 녹는 애교. 예뻐 아빠 예뻐. 예뻐. 사랑해요. 이거 갖고 있어. 여보, 한번 그 필요한 것들 한번 봐주라. 그러니까 여기 당장에 뭔가 필요하다 싶은 것들 따로 좀 챙기면 좋을 것들 한번 봐봐할래? 애기들이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은 놀아줘야 되더라. 이 장난감 좀 필요하지. 장난감 필요해. 저거 뭐냐? 병아리 있지. 저기 에어컨 옆에. 이거. 병아리. 이거 애기도 좋아하지. 이거. 그래 거기 그 동그라미 그것도. 소통도 잘하고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다. 그거. 아기띠. 응? 아기띠 이거? 이거. 응. 그거. 이거 챙겨갈게. 모아놓고 보니 가져갈 짐이 꽤 된다. 다음 날 온 김에 들를 곳이 있다. 장어구이 전문 식당엔 무슨 일일까? 아내 장어를 좋아해서 갖고. 네 살 때부터 키워주신 할머니를 뵈러 대구로 향하는 길. 결혼하고 포항에도 잠시 모셨었는데 자식들 곁이 편하다며 여기로 오셨다. 아내 언제 됐나? 혼자 오나? 혼자 왔지. 잘했다. 왜 그래? 네가 아들 들고 오겠나 싶었더라. 안 그래도. 아이들이 보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 하나도 아니고 다섯 명.
아이고, 그것도 잘했나 그래요? 잘했지. 아이고, 내 얼굴도 보고 싶고 한데 고산시로도 들고 하시면 좋긴 좋겠구만. 내 혼자 그래도, 오니까 그 좀 실망한 눈치던데. 그래도 아빠는 아까 전에 일하러 온다 카다 안 온다 카다 하시네. 그것도 올라 들고 올라가 싶어요. 한번 안아보고 좋겠다 그렇더라고. 하며 좀 먹어봐라. 육아에 바빠 찾아뵙지 못한 사이 더 늙으셨다. 아빠 먹어봐. 잘 먹게. 아버지도 손주들 생각뿐. 꼬리야. 할매도 할매. 할매. 할매 안녕. 할매, 할매 봐라 할매. 아유 이뻐라. 아이들 덕분에 웃음꽃이 자주 핀다. 겸이. 겸이 통통하지. 어. 휘휘 져서 옆에서. 쌍둥이들의 장거리 이동은 아직 무리. 휘 잘 자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라도 아쉬움을 달랜다. 어, 우리 딸. 제가 왜 다섯 왜 딸 키울래? 아유, 막 그만 키운다. 어린이집만 보내면 그래도 좀. 이만 맞다는 어른이랑 고생하면 된다. 그래. 그 지는 지 딸은 혼자 크면 외로웠어. 그네 지도 많이 놀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 2018년. 부모님이 헤어진 후 할머니 손에 자란 환 씨. 철도 일찍 들었다. 내가 수술을 무릎 수술을 하고 나왔기네. 구미 저 전자과가 뭐 구미 고등학교를 그 시험 치더라고. 그래 와 그가 신은 거 짓디 짓다는 이제 내 힘든다고 그 기숙사 있는데 그 간다고 갔어. 그래 그가 있다가 고등학교 대미술랑 포항제철에 2학년 때 시험 쳐가도 됐다 가더라고. 네 둘의 손을 이래 잡아주고. 일찌감치 제 앞가림을 한 손자를. 할머니는 늘 안쓰러워하셨다. 손도 참하네. 그래도 화해가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 건 있죠. 외롭기도 하고 엄마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그런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다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큰 위안이다. 웃어봐라. 하나, 둘, 셋. 네가 고마워. 정성으로 키워주신 할머니는 지금도 인생의 가르침을 주신다. 네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하다. 네가 애기들 잘 키워야 돼. 아, 행복한 살을. 예. 행복이 너무 안 준다. 네가 만들어가 행복한 살아라. 지가 행복한 삶은 다 행복하다. 주위 사람도 행복하고 또 건강해지고 행복하면 건강하다. 할머니는 늘 긍정의 마음을 일깨워주셨다. 아들 잘 키우고 이제 좀 크거든 한번 들고 온다. 발차다. 왜 이렇게는 가더라도 가라. 아기들과 찾아뵐 날이 빨리 왔으면 싶다. 그 시간 병원에 입원했던 무열이가 돌아왔다. 기분 그래 아까나 고생했다 진짜. 검사를 받자마자 바로 수술을 받았단다. 엄마 고생했어. 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거 안 돼? 응? 이제 떼도 돼. 떼도 돼? 응. 눈 어떻게? 집에 와서 뭐 설명 따로 없었어? 그거 아니야. 저기 있거든.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 네 번. 아 하루 네 번?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이거. 온종일 무열이 생각뿐이었다. 어휴 고생했어. 어휴 고생했어. 동공 좀 보자. 그러니 뭐가 없네? 고생했다. 이제 눈 잘 보이겠다. 그치? 백내장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 했다 그러고 그냥
동공만 확장시켰다 그랬는데 그래도 맨 처음에는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래 겁을 주니까 수술하기 전에 다 그래 그러니까 눈물 나왔잖아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생이 아픈 걸 아는지 우리가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얘 이거 좋아해 들어 그날 밤 포항에 갔던 환 씨가 돌아왔다 무열이는? 방에 있어. 진짜 방금 잘못 들었단 말이야. 조용히. 니가 조용히. 입막에 난 소리. 조용히. 겨우 재웠는데 다시 깨우려 하다니. 못 말리는 아빠다. 환 씨도 무열이를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 망했다. 어디가? 무슨 짓이야? 근데 여기 이거 보던데. 야식을 사왔으니 넘어가 주기로 한다. 조금 더. 여러 번 찌르니까 못 찾아서 막 지어 이렇게 짜서 하니까. 아, 채혈할 때.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못 하겠고 아기가 또 막 울잖아. 엄마가 충격 먹. 엄마가 그냥 집에서 아기들을 다 보겠대. 그리고 구열이가 이제 좀 안 와봐.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은 아플까봐 싫어 손도 안 주고 막 싫어한대. 아이고 뭔가 이제 그래도 할 거 다 했지. 그냥 이제 그냥 주기적으로 가서 치료 받고 뭔가 좀 경과 지켜보고 약 뭐 잘 먹이라는 대로 먹이고 넣으라는 대로 넣고 그럼 돼. 걱정한 건 좀 덜었다. 이렇게 산 하나를 또 넘는다. 한결 여유가 있는 밤. 불만 꺼주고 여기는 켜.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은데. 부부가 즐겨보는 드라마. 보다 보니 걱정거리가 생긴다. 근데 확실히 애들 학원 다 보내려면 힘들긴 하지. 놀라고 해. 내가 봤을 때는 그 인터넷 강의 위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 하더라고. 왜? 뽕을 뽑지. 네 명이. 아, 미안하네. 생각은 좋은 쪽으로만. 이게 부부의 방식이다. 삶엔 정답이 없으니 이리저리 휘둘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사 갈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여기다 이불 담을까? 아, 다 꺼지고 담아. 지원군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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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동탄, 구미, 울산, 구미요. 구미요. 환 씨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먼 길을 달려왔다. 맞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쌍둥이들과의 첫 대면을 놓칠 수야. 와. 둘째, 그러니까 넷 쌍둥이 중에서 둘째, 셋째, 넷째. 친구들 눈엔 신기하기만 할 터. 너무 귀여운데. 저희는 아기 생각이 진짜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데요, 오늘. 아, 진짜 예쁘다. 새 집으로 들어갈 날은 모레지만 짐은 오늘 옮길 참이다. 이건 가져가는 거. 남편 친구들이 진짜 좋아요. 친구가 좋은 남편 만나야 돼. 환희가 제일 좋은 남편이지. 끼리끼리 다 편들어 먹고요. 환희만한 남편이 없지. 사람 막을 때 금방 치우는데? 이래 도용 없는 거야.
큰 짐들은 포항에 있으니 포장 이사까지는 생각지 않았다. 야, 차보다 내 차가 더 많이 들어가겠다. 그런데 문을 열어? 문 열어서 문 잡고 밀자. 중립 해놨다. 하나 둘 셋. 으쌰. 우리 깔아서 밟아 위험하면. 오. 배터리 방전에 긴급 수단을 써보는데. 됐다. 끄지 마. 야. 끄지 마. 야, 진짜 신기하네. 안돼. 채워줘야 돼. 채워줄까? 어, 봐. 고맙고 든든한 친구들이다. 언제 봐요? 아, 고마워요. 빠빠야, 우리 빠빠야, 아빠 빠빠야, 우리 빠빠. 서울 사는 사이 짐도 확 늘었다. 이걸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나도. 정신이 나간 거지. 나 될 줄 알았거든. 안 되지. 돈 한두 푼 아끼겠다고 몸 다 상해가면서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알뜰한 걸로는 못 당한다. 새로 구한 집은 인천에 있다. 넓은 집을 찾다 보니 서울을 벗어나게 됐다. 아, 네, 정리하면 된다, 천천히. 이거 몰라. 집이 한 세 명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무거워서가 아니라 떨어뜨릴까 봐. 급한 대로 포항에서 가져온 살림살이까지 모아놓으니 정리가 좀 중구난방으로 되긴 했는데 짐이 장난이 아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으니 고등학교 기숙사 시절이 떠오른다. 늘 이렇게 먹었죠. 그때는 새벽에 치킨 먹으려고 랜선에 해가지고 밑으로 2층에서 밑으로 해서 배달받고 먹고. 1학년 때 애들이 딱 마음이 잘 맞았어. 딱 타지고 오자마자 딱 첫 번째 만난 애들이니까. 그땐 다 외로웠다. 애 많이 낳고 싶고 그 축구단을 차릴 거라고. 아! 맞지? 어, 막 그랬었는데 축구단인가? 야구단인가? 진짜 지금 5명으로 이제 풋살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보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막 친구들 놀고 그러면은 막 연락도 막 자주 하고 놀 때도 막 같이 놀고 그랬는데 이제는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 오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맞아. 서열아 잘 살고 야 서열아 고맙다. 네 서열아. 네, 따로 연락. 친구의 응원이 세상 큰 힘이 된다. 쌍둥이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자리도 준비한다. 잘못 뒹굴면 떨어진다거나 어디 벽에 부딪힌다거나 무서워 부딪혀서 엥 우는데 여기는 뭐 뒹굴러도 매트예요. 애들이 편안해요. 역시 준비성이 남다른 아빠다. 병원에 있는 문별이까지 퇴원하면 이곳도 꽉 찰 것이다. 이사 가는 날 이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쌍둥이들. 쌍둥이들을 이만큼 키워낸 집이라 감회가 남다르다. 좋으면서 그 잘 끝냈다라는 마무리하는 기분도 들어요.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긴 외출이 될 거예요. 오래 나가 있어서 밥을 다 챙기고. 쌍둥이들도 이사하는 걸 아는 걸까? 휘는 벌써 재촉하는 듯하다. 이곳에서 어느새 5달이나 살았다. 어디든 떠나려면 아쉽다.
마트 가까운 거 있어서 좋았는데, 그치? 추우거나 비 올 때 마트 가면 짱인데. 이제 새 집으로 향하는 가족. 그런데 도착한 곳은 병원이다.